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할 때 차량의 케미컬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가 있죠. 바로 분무기인데요. 일반 분무기에 트리거를 사용해서 도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무기로 차량 전체 도포하기에는 많이 힘이 들고 손도 아플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10개의 케미컬을 편리하게 도포하기 위한 제품이 압축 분무기인데요. 압축 분무기는 펌프질로 보틀 안쪽에 압력을 채운 뒤 버튼을 눌러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압축 분무기입니다. 일반 압축 분무기를 펌프질에서 분사하기는 좀 쉽지만 거품을 분사하기 위한 폼 압축 분무기는 사용하는 펌프질이 정말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가득 압축을 한 다음 필 4개 총 4번에 약 200번 이상 펌프질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분무기가 바로 전동 분무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카톤 전동 분무기와 콤보스 전동 분무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전동 방식으로 분사를 하고요. 폼 분사가 가능한 분무기입니다. 도장면에 케미컬이 오래 붙어 있게 하려면 일반 스프레이 방식으로는 날씨에 따라 마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폼 분사를 이용하게 되면 마르는 속도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도장면에 오래 붙어 있어서 오염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조금 더 깨끗한 도장면으로 세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악직 분무기에 개조 작업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틀에 구멍을 뚫어 구찌 작업을 통해 노즐을 설치한 뒤에 샤오미 전동 펌프 같은 부품을 보틀 옆에 부착을 하고 연결을 한 뒤에 압축을 시켜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방법이 소개해드리는 압축 분무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가성비 면이 조금 떨어지는 면과 부피가 커지는 단점, 완제품이 아니라서 깔끔해 보이지 않는 외관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동 분무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톤 분무기인데요. 펀딩으로 처음 소개가 되어 많은 세차인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카톤 전동 분무기입니다. 보틀과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 하나와 하얀색 버튼 아래 C타입의 충전 단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의 호환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이 흰색 버튼을 또 오래 누르게 되면 LED 전원이 켜집니다. 흰색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1단계 압에 분사가 되고요. 두번 연속 누르게 되면 2단계 압으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모터 펌핑 토출 방식으로 분사되다 보니 보틀이 없어도 스트로우만 물에 담겨져 있으면 케미컬이 분사가 되어 노즐과 스트로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방식이다 보니 분사력이 처음과 끝이 일정한 장점이 또 있고요. 500g의 가벼운 무게가 또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카톤은 보틀 크기가 3.5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기가 크신 분들은 2리터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폼보스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헤드와 보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틀 아래쪽에 있는 전원 버튼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전용 잭으로만 충전이 가능한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버튼 한 번을 누르게 되면 보틀 아래쪽에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LED 점등이 3단계로 배터리 잔량과 현재 충전하고 있는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틀 안쪽에서 일정한 압이 차게 되면 컴프레셔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고요. 헤드 손잡이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케미컬을 분사하게 되고 버튼 위쪽 레버를 밀게 되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는 락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지고요. 압이 차있으면 보틀 위쪽 레버를 위쪽으로 당겨 압력을 배출한 뒤에 헤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압축 분무기와 같은 압축 방식으로 마로렉스 헤드와 폼보스 보틀이 의도치 않게 호환이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산치고는 괜찮은 빌드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폼노즐과 스프레이 노즐 두 가지가 있어 준수한 성능의 스프레이 기능과 폼 분사 기능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품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폼보스는 용량이 1.8리터로 되어 있지만 좋은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 1.5리터 정도만 케미컬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1.8리터까지 채우게 되면 그 남아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압이 높지 않아 분사력이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동 소음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폼보스는 92에서 95데시벨까지 최대 소음이 발생을 했고요. 카톤은 최대 82데시벨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리는 폼보스가 더 시끄러운데요. 이 시끄러운 소리가 큰 덩어리로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카톤 제품은 좀 딱딱하고 뾰족한 소리가 나는 소리의 특징이었습니다. 먼저 프리워시를 분사하며 기본 노즐로 어떻게 분사되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폼보스는 폼 노즐을 사용한 뒤에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는 헤드 앞쪽의 노즐을 스프레이 노즐로 교체를 하고 헤드 아래쪽에 있는 스트로우와 헤드 사이에 있는 공기 노즐 탭을 탈착을 한 뒤에 스트로우만 꽂아서 다시 한번 헤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전원 버튼을 켜서 분사를 하게 되면 분사되는 스타일이 압력이 높은 일반 스프레이 스타일이고요. 노즐을 돌려서 분사각이라든지 분사거리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톤의 일반 노즐은 일반 분무기처럼 노즐을 돌려 각도를 조정하고요. 분사 스타일이 굵게 흩뿌려지는 스타일입니다. 기본 노즐도 충분히 프리워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각도 노즐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고 넓게 도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도 노즐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콤보스에서는 각도 노즐이 포함이 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마로렉스 헤드에 괴물 노즐 80도 5mm 노즐을 체결한 뒤에 도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카톤에서는 80도, 110도 모두 5mm 구멍의 노즐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80도 노즐은 괴물 노즐 80도와 유사하게 도포가 되고 균일하고 빠르게 분사를 할 수가 있고요. 110도 노즐은 80도보다 조금 더 넓은 각도로 SUV 옆면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넓은 곳을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노즐이었던 것 같습니다. 폼 노즐을 교체했을 때 비교해보니 일반 노즐과 스프레이 노즐과 비교해보면 노즐 안쪽에 스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110도 6mm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RK 폼 앞본 노즐의 80도 노즐은 크기가 큰 8mm 크기의 노즐이고요. 폼보스 기본 노즐은 RK보다 좀 더 넓은 110도의 구멍은 2mm가 더 작은 6mm의 노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즐만 바꿔도 좁고 좀 더 굵은 폼으로 나오는 RK 폼 노즐이었고요. 넓고 좀 잔잔한 폼이 나오는 게 폼보스 기본 노즐이었습니다. 같은 케미컬이라도 노즐 차이에 따라서 질 차이가 노즐 차이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요. 좁고 풍성한 폼을 도포를 하느냐, 넓고 잔잔한 폼을 배출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 노즐이 존재하긴 하지만 흔히들 사용하는 거품 느낌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폼으로 프리워시에서 조금 더 거품이 생성이 되는 느낌으로 분사가 되는 폼 스타일이라서 실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폼 기능이 아쉬운 단점입니다. 폼보스 노즐을 교체할 때 노즐을 탈착하게 되면 폼보스의 노즐과 헤드 사이에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데 아주 잘 빠져서 분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즐을 교체할 때는 이 고무 패킹이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탈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틀 안쪽에서 보게 되면 보틀 아래쪽에서 컴프레서와 연결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긴 쇠 막대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서 압력이 주입이 돼서 압력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케미컬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다 보니 아래쪽에 황동 너트가 조금 변색이 되는 아쉬운 단점은 보였습니다. 컴프레셔와 배터리가 묵직한 1.2kg의 무게가 단점이고요. 보틀 바닥에서 컴프레셔의 압축 시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때문에 보틀 아래쪽에 물 세척이 불가능한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세 줄짜리 구멍 두 개가 부심한다 해도 물이 왠지 들어갈 것 같아서 테이프를 안쪽에서 붙여가지고 습기를 좀 더 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용 잭으로만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 케이블의 낮은 호환성을 보여주고요. 기본 폼보스 스트로우가 딱딱한 플라스틱의 스트로우라서 조금이라도 케미컬이 부족하거나 기울어졌을 때 케미컬이 끝까지 배출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부드러운 연질의 스트로우를 교체했고 그 아래쪽에는 무거운 무게추를 달아서 보틀을 옆으로 눕히거나 돌려도 도포가 될 수 있는 스트로우로 교체를 했습니다. 덕분에 케미컬을 남지 않고 분사가 가능했었고요. 분해를 해서 어떻게 모터와 배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만 봤는데요. 카톤은 스트로우의 끝에서부터 모터까지 한 번에 다 연결이 돼서 스트로우를 변경하려면 스트로우를 잘라서 다른 스트로우와 플라스틱 중간에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스트로우가 부드럽지 않고 좀 힘이 센 스트로우다 보니까 케미컬이 바닥에 조금 남아있을 때는 분사가 일정하게 되지 않고 약간 바람이 새는 작동이 조금 더 아쉬운 단점이 보였습니다. 반면 이 가볍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빌드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카톤의 보틀이 좀 단점이라면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보틀이 제품 질이 좀 떨어져 보였고요. 파지를 했을 때 한 손으로 잡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3.5L 크기가 크다 보니까 두 손으로 잡아야 꼭 안전하게 파지를 할 수가 있고요. 모터 소리가 조금 경박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실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폼 기능이 아쉬운 단점입니다. 구매처는 카톤은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폼보스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지만 더 저렴한 국내에서 파는 네이버 스토어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전파 인증을 받은 N09와 아이카라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본 콜렉티브라는 영국 브랜드에서 폼보스 제품을 그대로 컬러를 바꾸고 브랜드를 카본 콜렉티브 이름으로 박혀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배대지 이용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직구로도 구매가 가능해 다양한 선택지가 많은 대신 여러 군데서 판매하는 OEM 제품이다 보니 선택하는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전동 분무기가 필요한 사용자는 누군지 총평을 해드리자면 먼저 프리오 시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카톤을 추천해드립니다. 일정한 분사와 가벼운 무게, 2리터와 3.5리터 두 가지 용량이 있으면서 하나의 헤드로 두 가지 보틀로 사용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 카톤을 추천해드립니다. 폼 압축 분무기를 펌핑질이 많이 힘들었던 분에게는 폼보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거기다가 마로렉스 압축 분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IK 폼 압축 분무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폼질이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거품 세정이 가능한 폼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힘들게 펌핑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장점이 있는 폼보스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는 분들은 케미컬 도구시의 전동 모터 소리 그리고 컴프레셔 소리가 듣기 싫은 분에게는 일반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손으로 압축을 해서 분사가 되는 세차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일반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카톤 분무기 전동 폼 압축 분무기 폼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매하지 않은 일반 분들에게 어떤 제품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